안녕하세요. SBS 해설위원 이종경입니다. 오늘 현대가 승리한 요인은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 역시 라이트에 들어간 허시봉 선수가 파다를 못지않는 맹활약을 보여줬고 특히 전반적으로 다 안정되어 있는 그런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다 많이 성장했고 또 작년 시기 좋은 선수입니다만은 오늘 공격은 정말 좋죠. 하지만 그래서 현대가 올라간다면은 대한항공은 조금 편안하진 않겠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성훈 세타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좋은 경기를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와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완벽한 투수를 하고 있는 경기가 저는 오늘 경기라고 봅니다. 챔포전 1차전을 예상을 하자면 역시 현대는 오늘 사실 파다르 선수가 부상 때문에 나오지 못했는데 파다르 선수의 부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오늘 이성훈 선수가 잘해줬는데 이성훈 선수가 챔포전 1차전에서도 그저께 안정된 투수를 한다면 충분히 뭐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워낙 팀이 단단하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뭐 세타 한 선수가 안정되어 있죠. 또 서브리시버라는 정지숙 선수라든지 박성 선수가 아주 뭐 단단한 기본기를 갖고 있고 중요할 때 분위기가 꺼져갈 때 서브 1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다른 거는 별로 흔들림이 없는 그 팀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 지금까지 플레이오프 코멘터리였습니다. 이종경입니다. 감사합니다.